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터크쇼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안녕하세요, 김두식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나 태양의 제국 같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들을 보면 폭격기나 전투기는 언제나 우리 편이 절망에 빠진 상황에서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어떤 구원자의 모습으로 그려지는데요. 초월적 존재로부터 구원이 온다는 유대 기독교 전통이 비행기로 구현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폭격 이야기를 자주 들으면서 자란 세대인데요. 어머니가 피난길에 폭격을 목격하기도 하고 심지어 폭격에 직접 노출되기도 했다는 그런 경험을 늘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박완서 선생의 나목처럼 폭격에 희생된 똑똑한 오빠에 대한 아주 어떤 절절한 아픔, 추억이 가득 담긴 그런 빼어난 문학작품도 있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야기하는 이 구원자로서의 폭격자, 주로 하늘에서 바라본 시각이라면 어머니나 박완서 선생의 경험은 땅에서 바라본 이 폭격기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차이나 모순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기하기도 합니다. 최근 나온 김태우 박사의 역작 폭격을 읽으면서 폭격 전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는데요. 기존의 한국전쟁 연구가 다 땅에서 이루어진 연구라면 이 폭격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게 땅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지를 잘 보여준 책이었습니다. 연구 내용도 흥미롭지만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의미 있는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 같고요. 오늘 바로 그 책의 저자인 김태우 박사와 함께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은 매주 월요일 오후에 업로드됩니다.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 또는 팟빵 어플리케이션에서 라디오 책다방을 검색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잠시 후 나리타 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유홍준 교수와 답사기가 이번엔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유홍준 교수님과 함께하니 일본이 새롭게 보여요. 유홍준이 보면 다르다. 일본의 역사 문화가 한눈에 보인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일본편 창비. 최근에 제가 읽은 사회과학 서적 중에 거의 최고였던 것 같은데요. 마음 편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 폭격의 저자인 김태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김태우 교수님은 1975년에 출생하셔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평화인문학연구단 HK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신데요. 평화학과 역사학의 접목을 통해서 역사 평화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 창출을 위해서 연구 중이신 2013년 7월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기해서 거의 모든 신문에서 다뤘죠. 한겨레, 경향, 조선, 동아, 국민, 세계, 서울경제연합 이렇게 모든 언론이 주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화제의 신간 폭격을 출간하셨습니다. 2008년에는 이 책의 기본, 이 원래 저본이기도 한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으로 학계에서 큰 호평을 받기도 하셨고 2010년에는 역시 같은 연구로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에서 한국 근현대사 부문 최우수 학위 논문으로 선정돼서 강만길 연구기금도 수상하셨죠. 김태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황정은 작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소설 쓰는 황정은입니다. 간단한 근황부터 좀 여쭐게요. 10년 넘게
한 연구에 매진하다가 최근에 이 결과물이 결국 세상에 나오게 된 건데요. 책 나온 이후 그 이전에 비해서 좀 일상이 바뀐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예, 이 폭격이라는 책의 출판을 위해서 최근 2013년 상반기 동안 워낙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학교 방학이 듣기도 하고 해서 실은 아주 편하게 좀 쉬고 있습니다. 쉬면서 이 책에 대한 리뷰 같은 것도 좀 챙겨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리뷰를 챙겨보는 거는 상당한 스트레스 아닌가요? 좀 찾아보시는군요. 예, 그래도 뭐 워낙 호평이 많기 때문에 예, 아까도 뭐 다양한 언론에서 다뤄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조선, 중앙, 동아 등과 같은 보수 언론 쪽에서 제 책을 다뤄주리라고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리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쪽 보수 언론 입장에서는 좀 극찬에 가까운, 제가 볼 때는 그런 리뷰를 해줘서 굉장히 의외였고요. 그래서 주변 연구자분들과도 왜 동아와 조선 등에서 제 책에 대해서 이렇게 다뤘는가에 대한 뭐 재밌는 얘기도 많이 주고받았고요. 더불어 경향, 뭐 한겨레, 프레시안 뭐 이런 곳에서도 뭐 이 제 책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런 보수 언론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굉장히 재밌다고 주변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보수 언론들이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제 책의 힘, 그런 것이 중요했다. 이런 좋은 연구서가 나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었던데 그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근데 참 점잖게 뭐랄까. 점잖게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점잖게 자랑. 네, 점잖게 자랑을. 네, 그러나 납득이 가는 자랑. 네. 네. 트위터로 사실 저하고는 상당히 오래된 트친이신데 예. 최근에는 트위터를 안 하시는. 예. 잠깐 떠나시기로 하신. 소위 그 개폭이라 그러는. 네네. 개폭. 계정 폭파. 네. 계정 폭파 상태긴 한데요. 엄밀한 의미로는 이제 계정 폭파지만은 좀 휴면 상태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저도 그 트위터 계정을 폭파해 보긴 처음인데 몇 년 동안 하던 건데요.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최근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쉬고 있는데 뭐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일종의 SNS 스트레스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단순히 그런 리뷰들만 챙겨보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런 SNS 상에 있는 오가는 다른 논의들도 늘 지켜보셨던 거죠. 원래 좀 살펴봤었는데 그런 걸로부터 잠시나마 좀 약간 이탈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마 글쎄요 다시 복귀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약간 저희는요 올해 우리 김태우 박사하고 트위터에서 말을 주고받던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나누고 그다음에 뭐 저 애 키우는 얘기 이런 것도 올리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네. 아니 이 사람 갑자기 유명해지더니 그냥 도망가 버리네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사정이 있었나 혹시 막 어떤 누구의 공격을 받았나 전혀 그런 건 아니군요. 그냥 예. 어떤 SNS 피로감.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실은 SNS가 소통의 장이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로 활용하고 있었던 게 그런 피스 스터디, 평화학과 관련된 해외 학계 연구 동향 같은 걸 좀 SNS를 통해서 많이 살펴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 주제 자체가 전쟁과 폭격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실은 세계 어느 곳인가 지금도 그런 폭격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폭격과 관련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SNS를 통해서 많이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으로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거주하는 평범한 사람들 중에 영어로 이렇게 트위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일부 소통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그냥 아주 일상적으로 올려놓는 평범한 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게 이렇게
저한테 가져다 주는 메시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저는 열심히 좀 챙겨보고 있었고, 예. 빨리 올라올 뿐만 아니라 어떤 생생한 목소리를 트위터를 통해서 보시는 거군요. 예. 그게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SNS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는 거죠. 뭐냐면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주로 이제 심야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은 그 가자 지구에서 예컨대 지금 아파치 헬기가 우리 집 상공에 떴는데 총격을 가하고 있다. 무섭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분들 그 SNS 상에서 막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서 제가 그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아, 그 막 굉장한 은연중에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뭐 아무튼 위로를 하는 그런 짧은 글을 던지는 정도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위로 같기도 하고요. 예, 자기 정당화 같기도 하고 왠지 좀 비겁해 보이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런 경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중동 지역이나 뭐 그런 곳에서 끊임없이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미공군 드론 폭격, 무인 비행기 폭격 관련된 그런 팔레스타인 뭐 중동 지역 현지 언론들 신문 기사 같은 것들도 SNS를 통해서 많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로감이라는 게 뭐 국내에서 오가고 있는 얘기들이나 사람 관계에 대한 피로감을 얘기하신 게 아니군요. 뭐 그거 플러스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 전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트위터를 순전히 노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전 사실 김태우 박사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일종의 연구 방법일 수 있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수단일 수 있다는 거 좀 놀랍네요. 예. 그 일종의 피스터디 리스트를 하나 따로 만들어 놓고요. 예, 네.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그걸 좀 보고 있었습니다. 평화 연구가 결국은 전쟁 연구로 진행된다는 것도 저는 이 책 보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평화 연구는 전쟁에 대해서 깊이 제대로 연구할수록 더 잘 이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이 책도 사실 어떻게 보면 평화에 관한 책이기도 하잖아요. 전쟁과 폭격에 관한 책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폭력의 반대 개념으로서, 아니 그 평화의 반대 개념으로서 그 폭력의 기원, 역사,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제 현재 시점에서의 평화를 같이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소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예. 아마 그 보수 언론들도 진보 언론하고 같이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자료에 기초한 제대로 된 전문가의 책에 대한 목마름.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되게 그 뭐랄까 주장, 구호 이런 거는 많은데 이런 자료에 기초한 거 보기가 좀 어려웠던 거 있었던 것 같고요. 책 출간 시기가 마침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기념하는 시점이었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 역사 평화학이라고 하는 것 많은 분들한테 생소한 개념일 것 같은데요. 어떤 학문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아주 최근에 한국 사회에도 아주 최근에 소개된 뭐 학문 분과라고 할까요? 유럽 지역에서 이게 일종의 뭐 히스토리컬 피스터디라고 할까요? 역사적 관점에서의 평화 연구, 네. 예, 평화적 관점에서의 역사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문제의식에서 평화라는 것을 보다 분명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바라보면서 예.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평화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폭력이나 전쟁과 같은 것들의 구조에 대해서 밝히는 그런 연구를 역사학적 방법으로 그런 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었던 예컨대 평화운동사 같은 것을 연구하기도 하는 것이
주로 유럽 학회에서의 역사학적 평화 연구였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지금 현재 시점, 그러니까는 탈냉전 시점에 우리의 역사학도 그런 일종의 남북관계나 냉전적인 관점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평화라는 문제의식을 보다 분명히 하고 그 같은 관점에서 좀 역사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아무튼 그 서양사 연구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먼저 소개되기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그 같은 문제의식에 저 같은 사람들이 좀 같이 공명을 하면서 같이 좀 뭔가를 해보려고 지금 하는 일종의 한국에서는 완전히 초창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평화를 이야기하는 굉장히 유효한 방법,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도 폭격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게 평화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런 폭폭에 관한 끔찍한 그런 사례들이나 뭐 김태희 박사님의 이런 서술들을 읽으면서 평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뜬금없이 세상은 평화로워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왜 평화가 왜 평화가 유지가 돼야 되는지에 관한 아주 설득력 있는 그런 학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 평화학의 관점에서 이 책 출간의 의미를 평가한다면 뭐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으세요? 글쎄요.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책이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냉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더불어 현재 시점에 미국의 군사 정책, 대외 정책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의 시작과 끝이 실은 현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현재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거든요. 도입 부분에서 이라크 전쟁 시기에 있었던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이야기로부터 이야기를 끌어가고요.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최근 2013년에 있었던 한반도에서의 군사 위기, B-52나 뭐 B-2 스텔스기가 한반도에서 떠돌아다니던 그와 더불어서 북한이 정전협정의 백지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었던 그 같은 현재의 상황을 중요하게 이제 부각을 시켜서요. 실은 이 한국 전쟁 6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실은 이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반세기 전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아주 중요한 평화의 관점에서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실은 이 책을 통해서 좀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도 전후 세대이기는 하지만 70년대에 저는 초등학교 다녔기 때문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도서관에 가면 이 온갖 한국전쟁의 영웅 이야기를 다룬 책들이 있었거든요. 9월산 유격대 같은 거 굉장히 익숙했고요. 텔레비전 같은 데서는 3840 유격대 같은 거 맨날 보여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북파공작원 같은 게 우리 세대에는 거의 생활 속 이야기 같았던 그런 면이 있는데 김 박사님 75년생이기 때문에 사실 저보다도 좀 뒷세대시잖아요. 예. 그런 전후 세대. 또는 탈냉전 세대 학자에게 이 한국전쟁 연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왜 하필 이 한국전쟁기 전폭기 조종사들에 대한 임무보고서 조사부터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지 같이 좀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9월산 유격대만은 잘 모르겠고요. 네. 실은 저도. 저때는 갑자기 노인이 된 것 같은. 아니, 저 때는 또리 장군과 또리 장군인데. 또리 장군 아시죠? 예. 아마 황정 작가님이 저랑 동갑이시죠? 76년생입니다. 아 죄송해요. 예. 예. 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차이는 아주 소중하다고요. 예. 네. 같은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저도 그런 어떤 반공주의적인 만화 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또리 장군이거든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거의 추석이나 설날이나 이런 때 맞아요. 또리 장군 나왔던 것 심지어는 같아요. 심지어는 애들 모아서 단체 관람시키고 그랬었어요. 나중에 마지막에 알고 보니 돼지잖아 뭐 이렇게 되는 네네네. 거잖아요. 네. 네. 저도 압니다. 잘. 예. 예. 그 또리 장군의 기억이 굉장히 강하게 저한테 남아있는 이유가 거기에서 아마 김일성을 돼지로 이렇게 형상화하고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일은 무슨 쥐 같은 걸로 나오고요. 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대부분 늑대로 형상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 마음에 실제 북한 사람들이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맞아요. 어렸을 때 북한 맞아. 사람들은 다 늑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줄 알았고 그런 어떤 극단적인 선과 악의 구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한 어렸을 때 북한에 대한 일종의 거부감, 반복적인 이미지 그런 거를 아주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글쎄요. 지금 황장은 작가와 저 같은 세대 대학교 학번으로 따지면 90년대 학번 세대 그 당시에는 이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세대를 X세대라고 불렀거든요. 네, 네. X세대 그리고 뭐 오렌지족 뭐 생각 없는 세대 탈냉전 세대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네. 이게 그 것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아무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기만 좋아하는 개인주의적이고 소비지향적인 그런 세대로서 인식이 되고 실제 그런 부분들이 강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학에 갔을 즈음에는 학내에서도 시위 같은 것도 거의 없었고요. 좀 문화 자체도 약간 소비지향적인 문화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문화에 자연스럽게 젖어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80년대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혀를 차면서 예. 아무 생각 없는 놈들 뭐 이런 식의 뭐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그런 비난조차도 뭐 그냥 별 개의치 않으면서 살았었던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과거에 생각 없는 세대라고 비난을 받았던 탈냉전 세 소위 탈냉전 세대에게도 나름의 어떤 삶의 중고란 것들이 다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은 이제 어느새 중년에 다다르고 있는 옛날에 이 생각 없는 세대들이 꽤나 좀 정신적으로 건전한 세대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이분법적인 갇힌 냉전적인 사고 속에서 이렇게 논의될 수 없었던 평화나 인권이나 생태주의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여러 가지 개념들을 한국 사회에서 이 과거의 생각 없는 세대들이 요즘 많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선 사실 우리 세대한테는 평화나 인권 같은 게 청소년기에 꿈꾸던 거지 경험해보지 못한 네. 것이었다면 90년대는 그걸 좀 누리고 사는 세대이기 때문에 네. 제대로 된 평화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라고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오히려 그런 것들을 누릴만하자 IMF 터지지 않았나요? 아, 예, 그렇죠. 네. 정신적 다들 정신적 공황 상태로 그런 것들을 좀 당연하게 좀 생각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하필 한국 전쟁이었을까요? 인간 김태우에게?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계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를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이 공중폭격이라는 문제와 제가 가장 먼저 대면한 것도 실은 그런 반공주의적인 교육, 초등학교 때 교육을 받았었던 그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뭐냐면 학교에서 폭격과 관련된 얘기를 들었던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 학교에서는 일종의 아주 악마적인 그리고 평화로운 남한 사회를 이렇게 해친 그런 북한에 대한 반공주의적인 한국전쟁 교육을 받고서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일종의 공포 같은데 휩싸인 상태에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할머니 세대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같은 경우는 그 역사의 중심에서 그 전쟁을 겪었겠구나라는 것을 어린 마음에도 딱 인식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죠. 할머니 그 전쟁 때 가장 무서웠던 경험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저희 할머니께서 그 북한군의 만행에 대해서 이렇게 쫙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걸 딱 그 사실상 그걸 기대하고 물은 거죠. 그런데 할머니의 대답이 정말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그 대답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미공군의 폭격이 가장 무서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께서 어떤 그런 부가 설명을 해주셨냐면은 앞집과 옆집, 저희 할머니 집은 강원도 강릉에 있거든요. 앞집과 옆집과 이 주변 이웃집들이 폭격으로 다 불타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게 밥을 하다가 모두 변고를 당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연기가 이게, 나서 예, 표적이 된 거군요. 예, 폭격에. 그렇습니다. 아궁이에다가 불을 지피고 밥을 하니까 연기를 보고서는 아무래도 폭격을 한 것 같다라고 할머니가 얘기를 하셨고 그 이후에는 아무튼 그 어린 자식들을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먹이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잖아요. 근데 밥을 제대로 해 먹을 수 없으니까 그게 가장 큰 곤욕이었다라고 아무튼 연기를 피우면 언제 폭격이 또 올지 모르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이었던 게 나중에 이 공중 폭격과 관련된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관련된 자료를 매일매일 보는 와중에 어떤 특정 문서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은 한국전쟁기에 미공군 조종사들을 인터뷰한 자료인데 전쟁 당시에 작성된 인터뷰 자료인데요. 책에서 자주 인용하는 자료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 자료에서 폭격의 증거를 나중에 그 문서를 작성한 분들이 쭉 종합을 요약을 해놨는데 그중에서 집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폭격의 증거라고 딱 단적으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실은 그 문서에서는 그게 굉장한 일종의 증거인지 몰라도 이렇게 강조 표시를 해놨었어요. 연기 나는 집을 때리라는 거죠. 쉽게 예. 말하면 그렇죠. 연기가 나는 집에는 말 그대로 인적이 있다는 증거고 그곳에는 적 병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는 연기가 나는 집은 무조건 폭격을 하라라는 거죠. 사실상 민간인도 적 병력으로 간주를 했다는 이야기네요. 예. 실은 제 책에서 아주 여러 차례 많이 나온 맞습니다. 얘기 중에 하나인데 민간인 자체 미국 자료에는 people in white,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예,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자체를 적으로 간주하는 그 같은 대적 인식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할머니의 그 기억과 지금 역사학자로서 제가 그 문서를 뒤지는 와중에 그런 그런 실제 역사가 이렇게 딱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경험을 예, 특별한 경험을 하신 거예요. 경험이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사실 자료 수집을 위해서 이 국립문서보관소 미국의 국립문서보관소에 가서 시간을 많이 보내신 얘기가 나오는데요. 워싱턴 DC 가면 그런 얘기 자주 듣잖아요. 이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죽치고 앉아서 하루 종일 연구하는 이 한국의 교수 박사들이 있고 사진도 저는 이렇게 위에 아예 그 틀을 만들어서 여기 사진기를 위에다 올려놓고 한 손으로는 자료를 넘기면서 스위치만 누르면 위에서 사진이 찍히도록 하는 예, 맞습니다. 그런 걸 만들어서 내내 찍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예, 예. 한국 연구자들이 거의 어떤 민박집 같은데 하숙하듯이 하면서 네. 예를 들면 세 명이 뭐 방을 같이 쓰고 하면서 아침에 같이 거기에서 밥 먹고 우르르 차 타고 그냥 다 같이 이 국립문서보관소 가서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서 자료를 들여다보다가 저녁에 퇴근하면 또 세 명이 우르르 집에 가서 같이 자고 이런 얘기 김 박사님도 그런 시간을 보내신 건지 예, 예. 뭐 마음 한편에는 또 야 이게 한국 연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가야 된다는 게 좀 서글픈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경험을 좀 하신 거군요. 예예 예, 맞습니다. 실은 한국 현대사, 한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미국의 아카이브를 찾아가야지만 그 제대로 된 역사를 규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행한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 그 국가기록원에서 문서 보관과 관련된 것이 정가의 이슈가 될 정도로 실은 자료 관리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굉장히 등한시되어 왔죠. 예, 그것을 반영해서 그 같은 역사를 반영해서 많은 한국 현대사 연구자들이 현대사 연구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의 문서보관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예,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문서보관소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불행한 현실
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아, 이 한국전쟁과 한국전쟁 시기뿐만 아니라 한국현대사 대부분의 시기에 있어서 그 문서 자료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죠. 국가기록물관리법이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진 것도 노무현 정권 시기에 만들어졌고 국가기록원이라고 하는 제대로 된 그런 국가기록물관리기구가 만들어진 것도 노무현 대통령 시기였고요. 그 이승만 대통령부터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료를 지금 다 합쳐도 남아있는 모든 국가기록물을 다 합쳐도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만들어졌던 그것에 뭐 턱도 없이 부족한 한마디로 없대는 거죠. 예, 기록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구자들이 역사학자들은 다큐멘터리를 봐야 되니까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찾아서 미국을 가는 거죠. 미국은 이제 한국전쟁 이전 시기에는 밀리터리 가버먼트 공식적으로 38 이남 지역에서 정부 역할을 미국이 군정이 군정이 실제 실시가 되었었고요. 한국전쟁기에 뭐 아주 중요한 전쟁의 주요 주체였고 한국전쟁 이후 시기에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부분 정치적인 경제적인 부분에서 갓파더와 같은 역할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어떤 한국에 대한 분석 기사 같은 것들이 미국 아카이브에 많이 남아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제가 한국전쟁 그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북한과 관련된 자료를 여기서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북한과 관련된 자료들이 대부분 미국 내셔널 아카이브에 있는 자료들입니다. 한국전쟁기의 노획 문서들이죠, 사실은. 예, 예, 맞습니다. 북한에 가서 뺏어온. 예. 네. 그 북한 지역에 올라갔었던 그 유엔군 점령 시기에 그 북한 지역의 일종의 문서처럼 보이는 것들은 다 가지고 온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지금 그 수를 제대로 아직까지도 이렇게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양의 노획 문서군이 미국 내셔널 아카이브에 있고요. 그래서 뭐 역사학자들 입장에서는 자료의 보고라고 볼 수 있겠죠. 아주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이 책이 저는 참 좋았던 게 일단 쉽게 읽힌다는 점. 그다음에 중간중간 웬 반지의 제왕 절대 반지 얘기, 절대 권력 얘기도 하시고 뭐 탑건 얘기도 나오고 약간 저는 정말 즐거웠던 게 아, 이 훌륭한 연구자인데 대중적 글쓰기의 욕망도 있구나. 그 정말 전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설마 박사 논문에다가 탑건이나 이 절대 반지 얘기는 못 하셨을 텐데 이런 대중적 글쓰기를 시도한 이유는 아 당연히 못 왜, 쓰죠. 아니, 이런 거 쓰면 학이 안 줘요? 학이 안 주죠. 아니 그거 왜 이러세요? 학이 안 줘요. 학이 안 주는. 글쓰기 그런 거였어. 네 이런 어떤 시도 그러니까 논문을 많이 고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은 그 학자들이 볼 수 있는 공중폭격과 한국전쟁의 공중폭격과 관련된 글은 제가 국내외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많이 최근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실은 좀 제 심정적으로는 학자들은 그냥 그 논문을 봐라. 아 그거 보고 이거 안 봐도 되고 네, 그렇죠. 물론 이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뭐 사실상 학술서죠. 학술서 그렇죠.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까지 네, 담고 있는. 예, 네, 학술서인데 아무튼 그 학자들은 그걸로서 논문으로만으로도 많이 수용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책은 좀 이 책이라기보다는 이 책에 담겨 있는 그런 주장 내용 자료 같은 것들이 되도록 많은 대중 독자들에게 읽혔으면 하는 생각이 그런 욕망이 좀 강렬하게 있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제가 이 공중 폭격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실은 그 굉장한 충격이나 공포 이런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예. 폭격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 좀 서보신 거죠? 예, 그렇죠. 네. 그 외에도 뭐랄까요?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자료를 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이 변해가는 내 자신이 내면이 변해가는 뭐 이런 것들로부터 느끼는 공포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었던 그런 충격이나 공포 같은 것을 단순히 학자들끼리만 공유하기는 아까운. 예, 맞습니다. 네. 그 표현이 정확할 것 같은데요.
되도록 많이 좀 대중들이 알아야만 한다라는 좀 책무감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좀 널리 읽힐 수 있도록 좀 나름의 예, 좀 고심을 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책 얘기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게 미 공군의 한국전쟁 당시에 이 폭격 전략이랄까 이런 게 초창기에는 약간 정밀 폭격 방식? 예. 그러니까 어떤 군사 목표물을 타겟으로 해서 딱 거기를 때리려고 하다가 자꾸 진행될수록 일종의 전략 폭격으로 또는 초토화 전략으로 어떤 지역 전체를 완전히 막 박살을 내는 방식으로 가게 되고 마지막에 되면 거의 동굴 하나하나까지 파괴하는 일종의 항공 압력 전략까지 가게 되는 네. 긴 과정이 이 책에 굉장히 잘 묘사가 돼 있는데요. 예. 이 전체 과정을 이 책을 아직 안 읽은 독자들을 위해서 좀 설명해 줄 수가 있을까요? 2차 세계대전기에 많이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미공군은 일본 본토에 거의 무차별 폭격을 가했죠. 그 쏘이탄, 네이팜탄을 활용해서 중소도시와 대도시를 다 불태워버렸고 뭐 잘 알려진 것처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는 원자폭탄도 투하했고요. 그런데 그 원자폭탄만큼이나 그 위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쏘이탄 폭격이었거든요. 도쿄 폭격 같은 경우는 그 목적 건물들이라서 예, 피해도 심했고 예, 워낙에 이렇게 인구가 밀집되어 있었고 목적 건물이고 네. 해서 단 하루의 폭격으로 당일에 10만 명 거의 학살이 일어난 거죠. 예, 사실은. 네. 그런 굉장히 물론 그 가운데는 조선인들도 많이 피해를 입었었고요. 그 같은 어떤 인구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한 그 무차별적인 초토화 폭격이 진행이 됐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특히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전략 폭격이나 핵 폭격에 대한 반성적인 목소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특히 유럽 지역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서 또 다른 피해 학살, 대량 학살의 전쟁으로 나아갔다는 것에 대한 반성의 분위기가 워낙에 강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반전, 염전에 가까운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 그 같은 어떤 반전의 목소리라는 것이 당시 이제 냉전으로 넘어가면서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에서 그런 유럽 지역에서의 반전 평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흡수를 해서 자신의 진영 논리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949년 50년도에 보면은 스톡홀름 선언이라고 하는 반전, 반핵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그런 평화 서명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세계 성인 인구의 4분의 1이 그 반전 서명 운동에 직접 사인할 정도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그런 어떤 평화적인 반전의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고 그런 것이 미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줬던 거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미군 내부에서도 전략 폭격과 인구 밀집 지역을 향한 이런 무차별적인 핵폭격, 쏘이탄 폭격을 제어하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어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쟁 거의 직전의 시점에 미래에 미국이 수행할 전쟁에서는 이런 무차별적인 쏘이탄 폭격 같은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나름의 원칙을 미국 내에서 형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과 5년 전에 있었던 일본 폭격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완전히 다른 형식의 폭격 정책의 형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같은 군사 목표만을 향한 정밀 폭격 정책이 실제 전쟁 초기에 실행이 된 거죠. 한국 전쟁 초기에 그렇죠. 예. 네. 물론 그것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또 책에 지적해 놓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 같은 정책을 실제 실현하고자 했던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그 단 한 명도 본토에 이렇게 발을 딛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었던 굉장히 달콤한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무튼 일종의 역사의 진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 같은 정밀 폭격 정책이 1950년 11월에 이르러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쉽게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중국 인민지원군이
참전을 하고 50년 10월 말과 11월 초에 중국군과의 전투에서 한국군 미군이 박살이 나죠. 아주 예, 초창기에. 그렇죠? 완전 연전연패하고 네. 포로가 되고 죽고 하는 예, 상황이 많은 병력을 상실하는 네. 과정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오는 그 일종의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가 느꼈었던 큰 충격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전쟁 영웅이었었던 맥아더라는 인물이 사실상 전쟁 패배로 몰릴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사실상 그 미국이 전쟁 초기에 표방했었던 그런 인도주의 정책을 아무렇지 않게 전복시켜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0년 11월 5일에 진짜 전복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릴 것 같은데요. 도시와 농촌 지역 자체를 아예 그냥 밀리터리 타겟 군사 목표로 하나의 구역으로 예, 묶어서 예 간주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냥 그 지역 군 그냥 빌리지 자체를 타겟으로 설정하는 거죠. 그 시티와 빌리지 자체를 타겟으로 설정을 하고 그 폭격을 초토화 작전이라고 하는 폭격을 실행하는 그 시점도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냐면은 그 점령당한 적에 의해서 점령당한 도시나 농촌을 폭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 폭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중국군과 북한군이 다시 밀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들이 점령하기 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을이나 그런 도시가 적들에 의해서 은신처나 휴식처로 활용되기 전에 사전에 다 불태워 없애버린다라는 네. 개념의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 그동안은 사용을 자제하고 있었던 B-29기의 쏘이탄 폭격이 11월 5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예. 재건 자체도 어렵게. 예, 그렇죠. 후반에 가면 근데 아예 그 항공 압력 전략으로 가게 되는 거는 역시 고지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좀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좀 있었던 거죠. 예. 그 고지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그 시점에는 사실상 거의 지금의 휴전선 네. 에서 전선이 완전히 고착돼 있었던 그렇죠. 시점이거든요. 51년 6월부터 그 정전협정이 진행되었었던 그 2년여의 기간 동안은 거의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남한 전체는 상당히 평온한 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전쟁터에서만 전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휴전선 예. 그러니까 인접 지역에서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남한 사람들은 그렇게 고지전 일종의 휴전선 인근에서만 그 전투가 진행될 때 굉장히 빠르게 남한 사람들은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것이 가능했지만 북한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폭격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배웠는데요. 사실 저도 한국전쟁에 늘 관심이 좀 있었고 한국전쟁 관련 책들을 참 많이 읽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순서 있지 않습니까? 6월 25일에 남침이 있었고 9월 15일에 인천 상륙이 있었고 뭐 28일에 서울이 수복되고 일사후퇴가 있었고 그다음에 고지전이 이어졌고 그다음에 휴전협상이 있었고 이런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이해는 있었고 기껏해야 뭐 미군이 제공권을 장악해서 뭐 북한군들이 밤에만 이동을 했다든지 이 정도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공권을 장악했다는 그 의미가 이 북한 사람들한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의미했는지 그런 거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처음 배웠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나온 한국전쟁 관련 책들을 보다 보면 제가 어떤 때는 화가 나는 게 한국군에 대해서 거의 무시하고 있잖아요. 한국군이 어디서 뭐 했는지 얘기 별로 없고 미군과 북한 사이의 전쟁으로 묘사되는 경우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북한 쪽에서도 별로 한국군에 대해서는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전쟁 상대방으로 지금까지도 별로 인정하지 않고 예, 예. 미군을 주된 어떤 그 자기들의 전쟁 상대방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왜 그럴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책을 보다 보면 굉장히 좀 이해가 잘 되는 부분 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래서 이렇구나. 이게 결국은 미 공군력과 어쨌든 거기에 맞서는 북한군, 중국군 사이의 국제적인 전쟁이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김태우 교수님은 이제 공중폭격의 참상을 증언하는 이렇게 좀 위생처리하지 않은 생생한 기록들을 우리한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셨고요.
이런 기록들을 읽으면서 뭘 느끼셨는지 그런 거 좀 궁금했어요. 자료를 처음 마주했을 때 어떤 뭐 충격을 준 그런 자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 뭐 그런 거 한번 여쭙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 아까 내셔널 아카이브의 리서치 과정을 통해서 이 미공군 문서를 가장 먼저 접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은 그 제가 미공군 문서를 처음 접했었던 그 순간을 아직까지 아주 또렷하게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아카이브에서 그 자료를 보는 공간이 그 내셔널 아카이브의 2층에 열람실이 있는데 그게 그 건물 자체가 통유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 시기가 겨울이었고 그 통유리를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햇살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그런 것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자료를 처음 그 카트에 담긴 자료가 저한테 처음 딱 왔을 때 굉장히 그 설렘과 두려움과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미묘하게 막 교차를 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이 문서들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지 전혀 감이 안 왔거든요. 당시까지만 해도. 그런데 그 자료들을 이제 처음 그 박스에서 열어서 하나하나 뒤져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과연 일종의 그 미국의 브루스 커밍스 같은 학자들은 한국전쟁기에 민간 지역에 대한 폭격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같은 자료들이 미국 내 이 아카이브에 존재하기는 할까? 왜냐면 이제 브루스 커밍스 같은 경우는 그런 주장을 하긴 했지만은 그가 인용하는 자료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나오는 진보적인 언론들의 그 저널들의 신문기사 같은 것을 인용을 해서 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미 공군들이 스스로 작성한 문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기는 할까? 그런 기대와 두려움과 이런 걸 가지고서 박스를 딱 열고 자료들을 봤는데 그러한 제 감정이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는 데는 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뭐냐면 과연 그런 민간 지역 폭격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기나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 제가 처음 열람한 그 자료군에서부터 너무나 많은 쏟아져 나오는 예, 걸 보셨군요. 자료들이 예, 그냥 민간 지역에 대한 폭격이 너무나 일상적이었다라는 것을 그 많은 임무 보고서들이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자료 중에 하나가 임무 보고서, 미션 리포트라는 것인데요. 임무 보고서는 그 미공군 조종사들이 직접 작성하는 폭격 끝나고 돌아온 다음에 자기 성과를 기록을 하는 거죠? 예. 그 비행하면서 자신이 보았던 것 이런 것도 보고를 하고 자신이 실제 한반도 상공에서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공격을 했고 폭탄은 뭐 어떤 곳에다가 뭐 몇 발을 투하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 일지와도 같은 것인데요. 뭐 하루 동안에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으면 그 여러 차례에 대한 것을 매번 기록을 하게 돼 있고요. 근데 그것들 그 임무 보고서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충격적이게도 전혀 일종의 그 위생 처리되지 않은 자료들이었어요. 네. 위생 처리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일종의 뭐랄까요? 마사지하고 이렇게 좀 좀 예. 그럴 듯하게 그냥 좀 약화시킨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 있는 그대로의 그냥 생생한 목소리. 예. 말하자면은 이제 뭐 빌리지를 폭격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이제 뭐 적의 막사를 폭격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라라는 것이 공식적인 한국 전쟁 당시의 극동공군의 지시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하부 단위에 있는 실제 조종사들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안 썼던 거죠. 그렇죠. 예. 윗단위에서의 정책 보고서들은 모두 다 그런 민간 지역 도시를 향한 폭격 이런 것을 다 뭐 군사 목표를 향한 폭격으로 다 순화해서 이거를 썼고 그것이 공식적인 정책이었는데 조종사들은 있는 그대로 people in white를 공격했다. 민간인들을 공격했다. 빌리지를 공격했다. 도시를 공격했다. 내가 뭐 명령이 있어서 공격하긴 했는데 내가 공격한 곳에서 적을 한 명도 보지는 못했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의 그 다큐멘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그냥 말 그대로 처음부터 쏟아져 나온 거죠. 네. 네,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는 아, 그 고민의 내용이랄까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과연 그런 자료들을 찾아낼 수나 있을까로부터 과연 이 많은 자료들로부터 어떠한 의미를 지닌 학술적으로 의미를 지닌 분석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까? 아무튼 저는 이제 학술 논문을 써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많이 죽였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실은 학술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의 그렇죠. 역사적인 의미를 냉전에서의 의미나 한국전쟁에서의 의미,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가지는 의미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수많은 죽음에 대한 기록을 과연 어떤 식으로 분석적으로 이걸 써낼 수 있을까라는 네, 그런 고민이 바로 왔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자료들을 모으다 보니까는 3만 장, 4만 장, 4만 장 뭐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는 거의 11만 장에 가까운 10만 장 이상의 자료를 나중에 모으게 되는데 이 방대한 자료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정리해낼 것인가 라는 게 참 엄청난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 임무 보고서와 더불어서 또 다른 충격적인 주요한 자료로는 일종의 작전 분석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전쟁기에 저도 그 공군 문서를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저도 굉장히 좀 충격을 느꼈었는데 미국 학계에 굉장히 유명한 사회과학자들이 1950년 12월부터 해서 한국전쟁 기간 중에 남한 지역에 체류하면서 나름의 현지 답사 리서치 활동을 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부 군으로부터 펀딩을 받아서 전쟁 중이던 한국 사회를 하나의 뭐 리서치 현장으로서 이렇게 다룬 거죠. 근데 그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그냥 저 같은 이런 젊은 명성 없는 학자가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그 유명한 대학의 학장급의 뭐 대가급의 그런 연구자들이 50년, 51년 당시에 남한 지역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공군 자료를 보다가 제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쓴 굉장히 많은 보고서들이 있었고요. 그 보고서들 중에 제가 인용한 그 조종사들을 인터뷰한 그 보고서 이런 것들이 실은 군 내부에서 작성하긴 했지만 그 작성 주체는 민간인 학자들이었던 네. 거죠. 근데 그 민간인 교수들, 학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튼 자신들이 보고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분석을 해서 군에다가 보고를 한 거예요. 군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했던 거죠, 실은. 전쟁의 효율성 입장에서. 네. 예, 왜냐면은 예컨대 공중폭격이라는 것을 그 교수들이 작성한 그 보고서들을 보면은 굉장히 솔직하게 자신들이 느낀 그대로를 이렇게 진술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컨대 뭐 대부분의 조종사들이 실은 공격 초기부터 민간 지역을 아예 타겟으로 설정해서 공격을 한다. 조종사들의 거의 상당수는 민간인들을 사실상 적으로 간주한다. 이런 분석의 결과들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분석한 그대로 제시를 하고 그들이 인터뷰 내용 자체를 이렇게 그대로 노출해 놓은 것이 많이 있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 같은 자료들이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효율적인 자료였고 그것을 처음 접했을 때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었죠. 예. 일단 뭐 생생한 기록들과 함께 어쨌든 연구자들이 와서 그런 어떤 연구들을 남겨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제국의 힘 같은 거네요. 전쟁 수행 중이라 정신 없을 것 같은데도. 예. 그냥 제국은 어쨌든 제국을 관리하기 위해서 늘 맞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한쪽에서는 또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고. 예.
학자들 입장에서도 씨는 이렇게 좋은 연구 필드가 없는 거죠. 생생한.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예. 그 당 한국 전쟁이 발발했던 시점은 냉전이 이제 갓 시작하던 시점이었는데 소련 영향력 하에 있었던 특정 국가가 전쟁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이 상당한 지역을 점령했다가 물러난 거, 물러간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소비엣 시스템 하에 있던 국가들이 이쪽 다른 국가에 와서 그런 새로운 정책을 폈을 때 과연 일반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노획 문서들이 그걸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보면. 예. 네. 그런 것들. 노획 문서들도 있고 직접 가서 이쪽에서 또 역시 이북에 올라가서 네네, 이북을 맞습니다. 통치하면서 얻게 되는 자료들도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 그 사회과학자들이 아주 굉장한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5분만 쉬었다가 계속 하면 너무 이게 더워가지고요. 녹음실에 에어컨을 꺼놓다 보니까. 네. 아. 네. 저도 갑자기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더워가지고. 아니, 근데 아 진짜 오늘 많이 배우는 역시 저자 직강이 중요한 거예요. 공부에서. 저자 직강을 들으면요. 아, 근데 네. 이게 아. 제가 제대로 하는 건지 아니요. 아주 체계적으로 정말 설명을 잘해주고 계세요.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토크쇼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미군이 그런 무자비한 폭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설명이 참 이해하기 쉽게 돼 있었던 거 도움이 많이 됐고요. 엄청난 오폭률 문제가 있고 우선 이 연료 부족으로 오랜 시간 공격이 불가능했던 상황. 그래서 그러니까 목표지에 오면 이미 연료가 돌아갈 연료밖에 안 남게 돼서 이 상공에 네. 머물 시간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거의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든 타깃에 폭탄을 떨어뜨려야 되는 던져놓고 상황. 그냥 돌아가야 되는 상황 이런 거는 아 되게 진짜 좀 아니 그런 부분은 제가 읽으면서 좀 감동적일 정도로 아 그래 이런 원인 분석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다음에 통신이 자주 끊기는 문제 그런 거 설명해 놓으신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저자 직강으로 이 왜 노근리 사건 같은 게 일회적인 게 아니라 아,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는가? 미군은 왜 그런 무자비한 폭격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이유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초기 전투를 할 때 실은 미군이 그들 스스로 굉장히 충격을 받을 정도로 북한군에게 창피하게 부서졌거든요. 그렇죠. 네. 오산에서 최초 전투에서 굉장히 많은 병력을 상실할 정도로 지상전에서 그냥, 예, 지상전에서 패전을 했고 그리고 대전에서 24사단이 진짜 제대로 된 전투를 처음으로 했는데 24사단장이 포로가 되고 뭐 난리가 났었죠. 딘 소장 이런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예. 네. 굉장히 굴욕적인 패배였던 거죠. 그 대전에서 패한 직후에 그 한국군 한국 정부와 미군의 주요 사령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낸 주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그 피난민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피난민들 그 대량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 피난민들 속에 미군의 정보 아니 그 북한군의 정보군이나 뭐 게릴라들이 숨어 게릴라들이 숨어 있을 거죠? 수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이들을 전선 이남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만약에 그 전선 이남으로 내려오려 그러면은 사실상 사격을 해도 된다라고 지시를 했던 거죠. 근데 그 연장선상에서 지상에서는 사격을 해도 된다지만은 지상에 있는 아니 그 하늘에 있는 폭격기들한테는 그렇게 집단적으로 남하하는 그런 대규모의 피난민 집단이 보이면은 기총소사에도 무관하다라는 명령이 공식적으로 하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책에서도 그 작전부장이었었던 제5공군 작전부장이었었던 터너라는 인물이 그 육군으로부터 기총소사 명령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고 우리 5공군은 그것에 충실하게 따랐다라는 그런 어떤 문서가 약간 논란이 있는 문건이죠. 근데 그러니까 폭격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책에? 예 맞습니다. 네네. 그
미국 정부에서는 그 문건이 노건희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할 때 그 문건이 이제 주요한 하나의 논쟁의 대상이자 분석의 대상으로 부각이 됐던 건데 그것을 그 명백하게 이렇게 지금 현재 시점에도 남아있는 그 자료를 반박하는 논거로 된 것이 이제 지금 생존해 있는 조종사들이 그 문건을 기억을 못한다. 네. 예, 뭐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예. 네, 아무튼 그런 자료가 분명하게 남아 있고 실제 노근희 사건이 그 명령이 하달된 그 다음날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네. 7월 25일에 그 같은 피난민 통제와 관련된 지시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3박 4일에 걸쳐서 그 충북 영동 노근희 지역에서 약 한 400명 정도 뭐 아무튼 많은 민간인들이 총격에 의해서 희생이 됐는데 최초 100명 같은 경우는 실은 폭격에 의해서 희생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원인까지도 사실 미 공군 자료를 통해서 좀 규명이 됐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좀 안타까웠던 건 그런 것 같아요. 피난민 폭격이 상당히 보편적이었고 근데 우리 이 피난민들 입장에서는 미 공군기들을 우리 편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왜 책에도 나오지만 뭐 백기를 흔든다거나 무슨 태극기를 흔든다거나 예. 태극기를 흔들면 자기들 폭격 안 할 줄 알고 흔들었는데 거기다가 막 총을 쏴대는 예. 상황 같은 얘기는 아 그거 좀 진짜 하여튼 마음이 진짜 안 좋았던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사실상 없었구나 그냥 그런 예. 생각 아 좀 들었고요. 아, 이 시간 때문에 아 더 자세한 얘기를 못 듣는 게 되게 안타까운데 이 전쟁이 심화되면서 강력한 파괴 무기인 네이팜탄 사용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서 네이팜탄의 위력을 경험했던 극동공군이죠. 사령관들이 한국전쟁에도 사용하자고 주장했지만 처음에는 맥아더가 승인하지 않았는데 결국 이 사용이 승인되게 된 계기도 이 어떤 중국군의 개입에 따른 뭐 이런 어쨌든 미군이 겪은 손실 같은 것과 연결이 되는 건가요? 실제 피해는 어땠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네이팜탄은 아마도 한 장의 사진 때문에 베트남 전쟁 시기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주요한 미군의 무기로 대중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벌거벗은 맞습니다. 도망가는 네, 화상을 입은 예 소녀들의 네. 모습을 담은 그 사진으로 사진 굉장히 유명하죠. 네. 예. 그런데 그 베트남 전쟁 시기뿐만 아니라 실은 한국 전쟁 시기에도 이 네이팜탄이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었던 거고요. 초반에는 네이팜탄이 일종의 남한 지역에서 전폭기에 의해서 좀 부분적으로 활용이 되고 B-29기는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 전략 폭격을 했던 B-29기 같은 경우는 이 소이탄을 전혀 활용을 하지 않았다. 예, 전혀 활용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50년 11월에 초토화 작전 이 명령이 하달된 이후부터 B-29기도 과거 일본 폭격할 때처럼 소이탄을 장착을 하고서 네, 그것을 폭격을 시작하는데 한국 전쟁과 관련해서 그 2차 세계 대전과 구분되는 특징 피해와 관련돼서 그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폭격 대상의 범위가 훨씬 더 광범위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드레스덴 폭격이나 함부르크 폭격이나 이런 주로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이탄 폭격이 진행됐거든요. 물론 한 번의 폭격에 의해서 6만 명, 8만 명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을 정도로 굉장한 폭격 피해가 있었는데 그 같은 폭격은 일본에서도 대도시와 중소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폭격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지역에서는 그런 주요 도시들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마을 단위까지도 리 단위의 작은 마을 단위까지도 다 이렇게 소이탄 폭격으로 완전히 불태웠을 뿐만 아니라 실은 산간 벽지에 있는 이렇게 외딴 단독으로 있는 집들까지도 눈에 띄는 대로 거의 다 불살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피해 규모가 엄청났던 예, 거죠. 그
피해 범위로 따지면 타겟의 영역으로 따지면 한국전쟁 시기가 훨씬 더 광범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거의 같습니다. 북한 전역이라고 생각할 예. 수 있는. 네. 한국전 당시에요. 유엔 의장이 북한의 서한을 회의장에서 낭독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민간인 그리고 우방비한 도시들에 쏟아지는 그런 폭격의 야만성이 그만큼 대단했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우리는 아는 게 없을까? 이런 네. 얘기를 왜 폭격이라는 책을 통해서 처음 만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왜 이렇게 몰랐을까? 왜 이렇게 네. 모를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B-29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B-29기라는 과자 있는 거 아시나요? 글쎄요. 저도 네. 몰랐는데. 너무 뜬금포인가 이거는? 네, 네. 모르셨어요? 예, 예. 그게 제가 어렸을 때 나왔던 과자인데 ABC 크래커 비슷했던 카레맛 과자 이렇게 둥글게 휘어진 네. 동그란 낙하산처럼 펼쳐진 낙하산처럼 네, 네. 생긴 과자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한동안 먹다가 예. 한동안 볼 수 없다가 얼마 전부터 다시 판매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란 심지어는 그 표지 그 뭐지 그 겉봉에 조종사 그 미군 조종사가 윙크하면서 웃고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 네. 뒤에는 낙하산이 이렇게 지상을 향해 투하되는 장면이 있는데 과자는 그 낙하산 모양이고 네 과자 네. 과자가 그 밑에 사람이 이렇게 군인이 이렇게 낙하산에 매달려 있는 그런 과자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B-29기 하면 일단은 남쪽 북쪽 가리지 않고 민간인들 대상으로 엄청난 폭격을 퍼부었던 전투기 중폭격기이기도 했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투하했던 비행기이기도 했고 이게 인류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정말 끔찍한 대량살상 무기인 건데 이걸 아이들 먹는 과자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이게 참 무신경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만큼 어떤 미군은 우리의 아군이라거나 어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어떤 한국전에서의 영웅이라는 그런 우리를 구해준 고마운 분들이라는 예. 이미지가 네. 강한 거죠. 예. 미 공군에 대해서도 예. 그렇죠. 네. 그런 일방향적 시선만 강조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자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요. 예전에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미 공군의 정확한 폭격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국의 어떤 첩보원들이 들어가서 예. 폭격을 유도하는 거나 이제 이런 식의 영웅담을 담은 어떤 뭐 드라마나 영화들이나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런 형태의 폭격 상황에서는 뭘 유도하거나 자시고 한 일도 거의 없고 그럴 그냥 일도 없고 거의 상상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실제와 맞아요. 좀 달랐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어쨌든 그래도 이 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몰랐던 북한에 네. 대해서 좀 알려준 것. 북한 주민들의 일상의 전복된 시공간이라고 하는 표현 쓰셨잖아요. 예.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일상을 살아가는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한국 전쟁 기간 중에 폭격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그냥 생존을 위한 투쟁인 거거든요. 삶의 모든 그 전쟁 기간 3년 동안의 모든 삶의 목적 자체가 살아남는 것에만 집중되는 거죠. 정말 그 당시에 전쟁 피해와 관련된 조사 기록 외국인들의 조사 기록 같은 것들도 많은데 그것들을 읽어보면은 이게 정말 현실일까? 불과 10살도 안 되는 뭐 12살 정도의 소년 가장이 뭐 네 명의 동생들을 부모 없이 아주 조그만 한 평도 안 되는 지하에서 돌보는 그 같은 과정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일종의 뭐 눈물이 날 정도로 처참하게 네. 북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투쟁을 했구나라는 것을 그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고 그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북한 정권이 실제 한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사실상 거의 방치에 가까운 그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죠 사실 예, 별로 네. 북한 정부가 내놓는 전재민 구호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그 토막을 지어라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게 최고 수준에서 그들이 제시할 수 있는 전재민 구호 정책인데 그것이 제대로 된 구호 정책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토막이라는 것이 이제 지하에 땅을 파고서는 그 안에서 힘겹게 겨울을 나라는 건데, 그게 이제 최고 수준의 전재민 구호 정책일 정도로 사실상 대책 없이 그들을 사실상 거의 죽음으로 그냥 죽음에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 그리고 그 현실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이웃과 가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아주 또렷하게 보고서는, 예, 제 책에서 이제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북한이, 현대 북한이 전 세계에서도 가장 반미주의적인 그런 국가로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친미적인 공간이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 지역이거든요. 기독교 세력이 강했던, 그렇죠? 네, 네. 기독교 세력의 중심지나 다름없죠. 네. 그 19세기 말에 있었던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흥미로운 것은 전쟁을 통해서 서북 지역에서 기독교가 급속히 확산되고 친미주의적인 관점이 고착돼가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전쟁을 통해서, 예, 그런 어떤 친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반미주의적인 것이 아주 강화되는 것 같은 현상, 이런 것도 흥미롭게 볼 수 있다. 전 그 분석 참 정말 좋았고요. 왜냐하면 이게 과연 북한 주민들이 서북 지역이 가졌던 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와 기독교가 일찍 자리 잡았던 그 특징이 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사람들이 과연 북한 정부의 계속된 선전이랄까 세뇌만으로 미국에 대해서 이런 거의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는 적대적 감정이 생겼을까 하는 의문에 대해서 이 책이 답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폭격에 대한, 계속 이산가족 상봉을 해도 뭐 고모님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고모는 폭격 때 죽었고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저는 사실 속으로 아니 죽은 사람 다 그냥 폭격으로 죽었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폭격으로 죽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 이게 북한 주민들이 가진 반미 감정이 아주 중요한 출발점일 수 있었겠구나. 즉 오늘의 북한을 이해하는 데에도 이 책이 정말 좀 많이 도움이 됐었던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철도에 왜 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미군들이 관찰을 해보면 철도에 폭탄 떨어져 철도 끊기는 그 순간부터 바로 미군기 뜨자마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철도를 복구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바로 복구하고, 그러니까 밤에는 계속 뭔가를 복구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자고, 그 다음에 철로가 끊기면 그걸 잇기도 하고, 이을 수가 없을 때에는 끊어진 양쪽에 열차를 갖다 놓고 그걸 사람이 몸으로 움직여서, 예, 어쨌든 전쟁 물자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그런 얘기들은, 이게 북한 얘기만 아니라면 진짜 좀 감동적이다. 이 사람들이 이 어떤 초강대국에 맞서서, 예, 거의 토굴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거의 3년을 보냈구나 하는 거에 대한, 예,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는 왜 북한을 보면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저 사람들이 가진 이상한 자부심, 예, 이상한 반미, 아주 낯선 것을 보는 것 같은, 맞아요, 아주 낯선 있죠. 느낌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은 부역, 그거는 동원된 노동력, 노동 상황에 가깝다는 생각이 저는, 그렇죠, 들고요. 그거는, 네. 그리고 아까 그 전복된 시공간에 대한 말씀하실 때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 관한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형제를 돌보는 그런 형에 대한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대목, 북한 주민들의 전쟁 시 일상사 그 부분들을 읽으면서 현재도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그 북한 사회가 되게 경직되어 있잖아요. 예. 경직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쟁 경험. 예. 그거를 책에서 김태우 박사님은 아래로부터의 반미주의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분위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태도 유사 전시 상황인 것 같은 그런, 예, 거, 폭격의 경험이 워낙 압도적이고 처참해서, 예, 이게 아주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오는 동안에도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아주 강력한 뿌리를 내린 것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했고요. 김태익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폭에 관한 이해 없이는, 북폭에 관한 이해 없이 북한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상당히 편협한 일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저도 실은 이 폭격에 대해서 연구하기 전에 제가 주로 석사 논문을 비롯해서 짧은 소논문으로 주로 이렇게 연구했던 대상이 실은 북한과 관련된 글들을
주로 썼었거든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었던 내셔널 아카이브에 있는 노획 문서. 그 노획 문서는 한국 전쟁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얘기겠지만 45년부터 50년 사이에 북한 사회사를 보여주는 자료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북한은 우리한테 다 뺏겨서 그 기간 기록이 없는 거잖아요, 거의. 그죠? 많이 없겠죠. 네. 북한의 주요 정치인들의 편지, 물론 김일성을 포함해서 최고 그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의 개인 메모, 수첩 이런 것들까지도 실은 내셔널 아카이브 원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가서. 네. 완전히 때묻은 원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쟁기 자료들 같은 경우는 막 어떤 자료는 막 피도 묻어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북한과 관련돼서 48년, 49년까지 그 변화, 사회사적인 변화 양상을 보는 글들을 좀 썼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시기적으로 한국 전쟁으로 넘어왔는데 한국 전쟁 시기에 북한 사회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폭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거 도저히 얘기할 수 없겠다. 단순히 한국 전쟁 시기에 북한뿐만 아니라 전후 북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폭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와 관련된 기존 논절을 찾아보니까 실은 사실상 없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제의식과 기존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이 연구로 나아간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뭐랄까요.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중일전쟁이 펼쳐질 때 중국에서 가장 심하게 폭격을 당한 장소가 충칭이거든요. 네, 충경. 예, 맞습니다. 네, 그 충칭에 당시 에드가 스노우라는 인물이 거기 충칭에 있으면서 중국의 붉은 별을 쓴 맞습니다. 역사적인 기자이자 저술가죠. 예, 네. 굉장히 유명한 저술가죠. 네. 저널리스트고. 그 에드가 스노우가 남긴 글 중에 이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이 자신이 충칭에 있으면서 뭐 이렇게 목이 떨어져 나간 자식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뭐 이렇게 헤매 본 적이 없거나 뭐 이렇게 폭격으로 인해서 타는 그 시체 냄새를 맡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 진실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개인적인 증오가 있다. 네, 폭격한 사람들에 대한. 예, 예. 그 개인적인 증오를 그 폭격을 당해보지 않고서는 그걸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에드가 스노우가 집필을 해놨는데 정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책에서도 사진도 있고요. 예, 그렇죠?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만 북한을 이해하는 아주 네. 중요한 키워드가 폭격이다 하는 거를 우리한테 처음 일깨워준 네. 의미 있는 책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무거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좀 가볍게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이 첫 작품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의 문제는 이 두 번째 작품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책 출간 단독 저술은 처음이셨던 셈인데 예, 예. 앞으로는 어떤 방향의 연구를 하고 싶으신지 한번 좀 여쭙고 싶은데요. 글쎄요,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 개인적으로는 이 연구 성과를 어떻게 스스로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제 뭐 다양한 방법과 루트랄까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아까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평화의 관점에서 한국전쟁이나 냉전이라는 것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지 적절 그런 어떤 좋은 주제, 폭격과 같은 좋은 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계속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역사학자 입장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사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좋은 사료군을 발견해 내기 위해서 아카이브 작업을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뭐 당장 책을 쓰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시고 시간이 좀 걸리는 예. 작업이겠죠. 그런데
주변에서는 약간의 뭐 요구 같은 것은 조금 있는데요. 뭐냐면은 그 한국전쟁 전문 연구자, 국내 연구자에 의한 한국전쟁, 제대로 된 한국전쟁 개설서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한국전쟁과 관련된 그냥 여러 개설적인 책들은 많이 있는데, 예컨대 작년? 아마 작년에 그 브루스 커밍스 같은 경우는 네. 그 미국 대중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코리안 워라는 대중서를 네. 최근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어떤, 근데 그 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문제의식이나 내용이 미국인 독자들을 위한 것이고요. 근데 한국인 연구자가 한국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혹은 이 한국적인 상황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컨대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외국에 실은 그 실상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그런 개설서를 전문 개설서를 좀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일종의 제가 한국전쟁을 연구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연구자분들이 유황했는데 너가 좀 해라 네. 라는 식의 요구들은 조금 있었는데 아무튼 그건 그냥 좀 생각하고 있는 바이고요. 묘하게도 정치학자들이 쓴 개설서들이 예. 여럿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전쟁에 대해서는. 예, 맞습니다. 전체 주제를 다룬 건 아니면서도 어쨌든 예. 개설서들이 나와 있는 게 그렇죠?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제와는 무관하게 좀 글쓰기 자체에 대해서 또 좀 모험을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역사학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좀 서사의 기능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부각을 시켜서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연구 주제가 있긴 한데요. 지금 여기서 말할 정도 네.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예컨대 특정 공간이나 뭐 특정 사건 그런 것들을 여러 역사적인 인물들을 엮어서 서사를 강조해서 흥미로운 대중들이 네, 이렇게 접근을 가능한 그런 어떤 새로운 글쓰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약간의 시도를 이 책에서도 조금 한번 해보시는 중간 중간 예. 조금씩 끼워 예. 넣어보시는 거죠. 탑건. 네, 예. 탑건 뭐 이런 얘기들. 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 황정원 작가 오늘 한번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해 보실 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김태우 박사님의 폭격을 읽으면서요. 제발트의 공중전과 문학이라는 책을 같이 읽었거든요. 저도 아직 다 읽지는 못했고 이게 많은 부분,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43년의 함부르크 폭격에 관한 그때 발생한 화염폭풍, 그때 희생된 사람들, 폭격의 양상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두 개의 텍스트를 같이 읽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 책에서 알렉산더 클루게라는 사람이 할버슈타트라는 고장에서 있었던 공습에 관해서 어떤 기록물을 남긴 게 있어요. 네. 텍스트로. 그래서 그 글에 관한, 그 작업에 관한 제발트의 짧은 문장을 낭독하는 것으로 네. 네, 마무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읽겠습니다. 이러한 파국의 역사를 회고하는 탐구가 쓸모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뒤늦게서야 이루어지는 학습 과정은 오히려 사람들 내부에서 꿈틀대는 소망의 생각들을 억압된 경험이 낳은 두려움에 아직 점령되지 않은 어떤 미래의 선취를 향해 선회시킬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클루게가 사건 발발 30년 뒤에야 구성한 텍스트의 존재 이유, 레종 데트르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게 김두익 선생님께서 계속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던 끔찍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방법에 관한 그런 온유 같기도 하고 김태우 박사님의 이 작업, 폭격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낭독해봤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네. 출발점은. 네. 오늘 뭐 어쨌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선옥 선생 광주항쟁을 다룬 소설에서 시작해서 이 제발트를 거쳐서 이 폭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꼭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일정한 좀 흐름을 갖고 진행돼 온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굉장히 저한테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어쨌든 참 압축적으로 저희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주신 김태우 박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그게 뭔데? 그게 뭘까?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여름밤은 길어요. 이 두 권의 소설을 펼치는 순간 열대야는 없다. 김여령 너를 봤어. 정희현 안녕 내 모든 것. 그녀들이 선사하는 가슴 시린 사랑 이야기. 창비. 김여령 소설 너를 봤어. 정희연 소설 안녕 내 모든 것.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에서는 다양한 책다방 소식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 아이튠즈, 팟빵에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창비 페이스북의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해방 이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모든 사회 문제의 근원에는 분단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의견이 있죠. 이번 NLL 전국도 결국 분단에서 비롯된 일이고 그걸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걸 생각하면 한국전쟁과 분단은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 만나본 젊은 학자 김태우 선생의 연구처럼 우리로서는 불가항력적으로 당했던 어떤 역사적인 일들이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이 어떤 건지 그 본질을 파헤치는 연구가 계속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의 제작과 공급은 출판사 창비가 하고 있고요. 프로듀서 황혜숙, 정소영, 전성희, 기술편집의 석상훈, 유금백, 홍보의 지은영, 김정규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월요일 오후면 찾아오는 라디오 책다방. 바로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